자, 오늘은 스크래치 코딩을 이용해서 DJI 텔로 드론을 날리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예전에는 몇번 해봤는데 지금 이제 다시 해볼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브라우저에 하나 들어가서 스크래치에 들어가면 이제 스크래치에 나오겠죠? 여기에 아래 보면 이제 다운로드가 있을 거예요. 다운로드해서 이게 최신판이 나 지원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 혹시 되면은 여러분들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2.0 오프라인 에디터로 하는데 이게 어도비 에어 선생님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선생님은 녹화하는 중이라 이러면 끊길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쉬운 거부터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지금 스크래치 오프라인 에디터를 다운로드 받고 있어요. 왼쪽 하단에 나오죠. 이렇게 프로그램이 다 다운로드 받아진 다음에 얘를 이제 설치를 해야 되겠죠? 선생님이 열었어. 그럼 얘가 얘를 이렇게 하면 설치가 원래 돼야 되는데 지금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설치가 되네? 다행이다. 설치가 되는 것 같은데? 설치가 돼서 지금 오프라인 에디터 2가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확장 코딩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쉬프트를 누르고 파일을 누르면 그냥 누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쉬프트를 누르고 파일을 누르면 여기 아래 import experimental http extension이 나오는데 이게 3버전은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일단 얘는 내려놓고 그리고 이거 어도비 에어가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겠죠? 나 근데 한거 같은데 설치를 했던 거 같은데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나서 아래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대요. 나는 선생님은 설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뭘 검색해야 되냐면 DJI 텔로를 검색을 해보면은 여기에 이제 뭐라 나오겠죠? 뭐 아무것도 안 나와? 오, 이렇게 하면 찾을 수가 없나 봐. 그럼 얘를 TELLO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다. 이게 RISE라고 읽는 건지 RAISE라고 읽는지 잘 모르겠는데, RYZ TELLO DRONE이라고 나오죠? 얘 클릭해 보면은 뭐라 나와요, 이렇게. 근데 이제 다운로드에 들어가면, 뭐 나오죠? Tello Release Note, User Manual 뭐 여기 나오는데 이제 스크래치 리드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스크래치를 하기 위해선 얘를 눌러봐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뭐라 나오냐면은 2.0 오프라인 에디터를 받으라고 나와요. 그래서 아, 이 2.0으로 해야 하는구나. 그리고 다운로드 앤 인스톨 Node.js라고 하는데 이 Node.js라고 하는 게 약간 그 텔로하고 이제 스크래치를 이어주는 터미널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고 그리고 3번은 Click here to download Tello JS and Tello E2S2E 이게 아마 그거를 이제 새로운 그 블록을 여는 프로그램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2번부터 해야 되겠죠? Node.js 선생님 그러면 여기다가 Node JS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자바스크립트 플랫폼이라고 나왔어요. 노드스크립트. 여기 여기 보면은 Recommended for the most users하고 latest features니까 가장 마지막에 나온 건 이건데 이게 대부분의 유저들에게 추천되는 거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은 얘14버전을 받아볼게요. 14버전이고 왼쪽 하단에 지금 다운로드가 되고 있고요. 얘는 열기. 다된거 아니야 지금? 열기. 열기를 해서 지금 오면은 Welcome to Node.js Setup Wizard 있으니까 뭐 설치를 해보면은 I accept the terms and license agreement가 나오고요. Next 모를 땐 그냥 Next지 뭐. Automatically install the necessary tool. 모르겠다. 그냥 Next 하자.
인스톨 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얘라고 하고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Coughing new files라고 나오죠. 중얼중얼 설치가 되었어요. Node.js has been successfully installed라고 나오죠. Finish. 얘는 이제 다 다운받은 것 같고요. 아까 뭐 어떤 게 나왔었냐면 이거 Click here to download가 나오니까 여기를 클릭해보면 아래 뭐가 나오겠죠. Scratch for Tello 7Z로 나오는데 폴더 열기. 얘는 일단 바탕화면으로 옮겨놓겠습니다. Ctrl-C를 누르고 일단은 바탕화면에 옮겨놓고 이런 거에 지금 보이죠? 그리고 얘를 이제 선생님은 반디집이 있기 때문에 반디집으로 풀어서 바탕화면에다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압축 풀기 성공했다고 나오고요. 이게 뭐 웬 한자야? 아무튼 한자가 나오네요. 그리고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거가 텔로를 이제 그 연결 프로그램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오면 다른 앱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 다른 앱 선택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추가 앱 여기서 뭐 PC에서 다른 앱 찾기에는 찾는 거야. 여기서 node.js라고 검색을 해서 여기서 이 노드를 검색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열기를 해도 괜찮고 아니면 선생님처럼 만약에 연결 프로그램에 node.js 서버 사이드 자바스크립트라고 나오면 얘를 그냥 이렇게 누르면 되죠. 열기라고 누르면 이렇게 터미널이 나와요. Tello scratch ext running at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닫아 놓으면 안 돼. 지금 터미널이 열린 거야. 터미널이 열린 거기 때문에 닫으면 안 됩니다. 아까 우리가 열어놨던 텔로 이 보면은 선생님이 쉬프트를 누르고 파일즈를 누르면 이렇게 import experimental http 익스텐션이 나온다 했잖아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선생님 뭘 껐나? 껐나 봐. 다시 스크래치 툴을 다시 열어서 여기 보면은 블록스가 모어 블록이라고 해도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 근데 지금 파일즈를 눌러서 import 해서 아까 그 파일 있지 바탕화면에 이 파일 여기에 얘를 이제 텔로 ESEE를 열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 나와봐봐. 모어 블록스에 텔로가 떴지. Take off, land, fly up, fly down 이런 게 나오잖아. 그래서 얘를 이제 할 수 있는 거야. Take off 이게 뭐야 이륙이잖아요. 이륙 그죠. 이륙하기 그 다음에 뭐 50cm만큼 올라가기 그리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움직인 다음에 중간에 휴식 시간이 없으면 얘가 바로 다음 동작으로 이어져 나갈 그 추진을 얻지 못해. 그래서 모션에서 좀 쉬는 게 기다리거나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치? wait가 있어야 돼. wait 1 second 아니 뭐 1 second 뭐 2 second 정도 이렇게 그리 다음에 fly up 한 다음에 뭐 왼쪽으로 50을 가고 그 다음에 control에서 다시 wait을 뭐 2초를 하고 그 다음에 more blocks에서 이번엔 뭐 오른쪽으로 50을 갈 수 있겠지? 오른쪽으로 50을 가고 그 다음에 컨트롤 그 다음에 wait 이제 2세컨드를 해야 되겠지? 2세컨드 왜 안 돼? 2세컨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 아이고 소리 내지 말고 모블록스에서 랜드 하면은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다시 주저앉게 되겠죠.
자, 그러면 코드 블록스를 이용해서 텔로를 코딩하는 장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왼쪽에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 이륙하는 것부터 간단히 보여드리면, 테이크오프부터 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건 내비게이션 메뉴를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이 호버라고 하는 것은 정지 동작인데, 이게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부하가 걸려서 제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꼭 제자리에서 정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초간 멈추고,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20인치 말고 좀 많이 보여드리게 50인치 정도 움직이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다시 호버하는 모습 2초 정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번엔 왼쪽으로 움직이는 모습, fly left.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50인치 정도 이동하는 걸 보여드리고, 그리고 나서 한번더 호버링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랜드, 착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오른쪽에 Untitled Mission이라고 써있는데 들어가면 Launch Mission이라고 있어요. 얘 누르면 이제 이 텔로가 움직이는 모습을 볼수 있을 겁니다.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뜨고 나서 오른쪽으로 50인치. 너무 많이 갔네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고 나서 이제 랜딩 하겠죠? 자, 랜딩 이렇게 간단하게 텔로로 코딩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스크래치뿐만 아니고 이렇게 코드 블록스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도 코딩해서 날리는 것이 가능합니다.